네,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량이랑 충격량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어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얼 얘기하는 거냐?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량이랑 충격량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던 거 상기해 보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그 값이 얼마냐? 운동하는 물체의 값.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운동량 P는 mv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I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I는 어떻게 구했어요? FT 힘, 충격력과 시간으로 우리가 봤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다? 어떤 물체에 또 다른 물체가 충격을 가했을 때 그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다른 물체가 받은 그 충격량의 크기 곧 운동량이 곧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어떤 물체가 충격을 가하면 이 충격량의 크기는 이 물체가 받은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뭐는 반대고 크기는 같지만 방향 반대인 그런 물리량이 나오는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이 일정할 때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커지고, 즉 운동량 자체도 커지죠. 그 다음에 똑같은 충격량이더라도 받는 그 지속시간 늘려주면 순간 포커스가 나가가지고 순간 포커스가 나갔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충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평균 충격력은 작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충격량의 크기 자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제 볼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 운동량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운동의 총량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힘, 외력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들 사이에 운동량의 변화, 뭐 충돌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충돌을 했다던가 뭐 융합을 한다던가 혹은 분열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운동량의 총, 크기,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이에서 그 힘이 움직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량이 이제 늘어나서 줄어들었다, 충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값은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서로 뭐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얘 그리고 빨강색 물체가 있다라고 할 때 두 물체는 서로 충돌한다는 가정 하에서, 자, 첫 번째 물체를 우리는 A, 여기 두 번째 물체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물체는 서로 뭐하냐?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V1을 V2라고 해보겠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M1, 질량이죠? 얘를 M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 두 물체가 A가 조금 더 이제 V1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굴러가다 보면은 A가 B에 뭐 하겠다? 충돌을 하겠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A가 뿔뿔뿔 가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B에게 뭘 주게 된다? 충격을 주게 된다. 그때 이 충격을 얼마 동안, 몇 초 동안 주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충격 양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에서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그러면 A가 B쪽으로 뭘 가하겠어요? 힘을 가합니다. 힘 F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근데 한쪽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자, 이 작용선상에서 이제 B도 A에 뭘 가하게 돼요? 힘을 가하게 되죠? F 다시, 얘가 F면 F 다시라고 하는 이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보자면 자, F, A, B, A가 B에 가하는 힘. 그러면 이제 반대로도 뭐가 와요? B가 A에 똑같이 힘을 가하게 되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된다? 두 개의 힘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근데 뭐만 다르다? 방향만 다르다. 작용, 반작용할 때 두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방향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면 힘이 양쪽으로 가졌기 때문에 질량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가 바뀌게 된다. 속도가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자, M1 그대로 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각각 힘을 받겠죠.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힘을 받아요. 만약에 그럴 때 이제 A가 그대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속도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했겠죠. 그래서 V1 다시 그럴 때 B도 어떻게 된다? B도 어떻게 된다? 여기 M2죠. 여기도 똑같이 이동한다. V2 다시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떠한 관계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어떠한 관계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겠냐라는 거죠.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겠느냐. 그럼 일단 충격력은 얼마예요? A 같은 경우는 자, 충격력의 크기는 F, A, B 충격량 알아본다면 이제 뭐 얼마의 시간 동안 시간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게 곧 뭐다? A의 충격량의 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 물체 A가 받은 거는 어떻게 돼요? 힘을 반대로 받았죠? 힘을 반대로 받았으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F BA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A, B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근데 둘 다 뭐는 같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자 근데 운동량의 총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처음에 이제 A가 갖고 있던 뭐가 있어요 M1 V1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M1 V1 뭐예요 A가 갖고 있던 뭡니까 운동량의 크기죠. 그리고 M2, V2 B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뭐와 같다? 충격량 받았죠.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이거랑 뭐하다? 같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운동량 자체가 뭐 여기 속도가 똑같은 겁니까? 그러진 않죠. 각각 이제 운동량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두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 총합은 뭐하다? 동일하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이거는 서로 이제 충돌을 한 물체 그래서 만약에 A가 이제 반대로 간 다음에 이제 V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값으로 이제 가겠죠? A는 반대로 튕겨갈 거고 B는 앞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V1이랑 V2가 같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두 물체가 붙어서 가겠죠? 이런 걸 융합이라고 하는데, V1, V2 같을 경우에는, 자, 융합하는 상황에서는,
융합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나타내지겠다. V1과 V2가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 M1, V1, M2, V2. 일대 이거는 뭐랑 같냐? M1, M2, V값으로. 이건 이제 마치 어떤 상황인 거냐면 A와 B가 붙어서 이동한 상황이에요. V라는 속도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 융합이라고 한다. 혹은 이제 분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분열을 하게 되면 분열한다고 합시다. 제가 A, 제가 B, M1, M2. 그때 이제 이쪽으로 V1, V2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융합하고 있는 물체 운동량 자체는 원래는 얼마였냐면 0에서 0. 그러다 양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M1 V1 플러스 M2 V2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전히 운동량의 총량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로 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여기는 정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된다? 0으로 또 된다. 이제 요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각각 이제 충돌했을 때, 충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비탄성 충돌이 있고요, 그다음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 이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뭐 충돌을 해가지고 뭐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할 때는 일부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합니다. 왜? 일정량이 이제 충돌에 의해서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하지만 운동량의 총량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때 이제 값이 가장,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이제 최소값으로 가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죠. 완전히 융합해버리는 상황. 탄성이었기 때문에 붙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튕기죠. 튕기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합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할 거는 어쨌든 처음에 운동량 총합이랑 뒤에서의 운동량 총합이랑은 뭐하다? 동일하더라. 라고 해서 뭐 얼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충격량이 크게 되는 거죠.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좀 배울 거기 때문에 중력과 역학적 에너지 이제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원래는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 역학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단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부분 쪼개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중력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앞에 나오는데 설명을 좀 뒤쪽으로 좀 뺐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다음 거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좀 짧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 이렇게 간단히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이해되시지 않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